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옷잘 팁은 뭐냐면, 이렇게 얇은 원단 있죠. 쉬폰이나 조세티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이렇게 하늘하늘한 원단으로 이제 여름에 옷을 만들려고 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, 한 번이라도 얇은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자, 나라시라고 하는 이렇게 재단, 원단을 이렇게 딱 놓는 부분도 실룩 걸려서 좀 힘들어요. 딱 맞춰서 딱 놓고, 자, 제가 이 패턴을 딱 올려놓고, 딱 패턴을 올려놓고 한번 잘라볼게요. 자, 이렇게 패턴을 딱 올려놓고, 제가 끝에를 딱 맞춘 다음에 잘라볼게요. 자, 이렇게 자를 때 벌써 실룩되는 부분이, 이렇게 막, 실룩된다고 하죠. 뭔가, 똑바로 깔려면 얘네들이 막 움직여요. 뱀처럼. 얇은 원단을 자르려고 그러면은, 자, 이렇게 잘 잘라볼게요. 자, 제가 이렇게 밑단을 잘랐는데, 자른다고 잘 잘랐는데도 밑단이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잘려요. 20년간 옷을 만든 저도 얇은 원단을 자를 때는 삐뚤삐뚤 되게 돼 있어요. 아! 이렇게 삐뚤삐뚤 되니까 재단해놓고 나오면 밑단이 막 삐뚤삐뚤 되니까 안 예뻐요. 막 어떻게 해야 되죠?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얇은 원단으로 옷을 만들 때 반듯하게 자르는 팁. 자, 아주 중요한 팁 지금 들어갑니다. 자, 얇은 원단, 쉬폰이나 조세트 같은 얇은 원단, 이렇게 하늘하늘한 원단으로 옷을 만들 때에는 먼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신문지라든지, 아니면 저는 신문지가 없어서 이렇게 패턴 뜨는 전지를 이렇게 딱 하나 밑에다 깔아 놓고, 다시 아까처럼 딱 여기다가 딱 올려 놓을게요. 딱 원단이, 자, 종이랑 같이 딱 올려 놓을게요.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아까처럼 재단을 할 때 딱 놓을게요. 자, 그리고 시접을 딱 주고 제가 잘라 볼게요. 와우! 실룩되는 게 하나도 없이 너무 반듯하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? 자, 오늘의 팁은 얇은 원단, 쉬폰이나 이렇게 하늘하늘 춤추는 아이들을 똑바로 자르는 팁! 바로 신문지나 종이를 밑에다 깔고 같이 잘라줘라.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잘린다. 아셨죠, 여러분? 자, 오늘의 팁이었습니다.